한데도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해야 될지 또 그런 군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여기 상인 고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축사 드리겠습니다. 축사 간단하게 하고 참. 대구 경북 예능인 노동조합 전체 임원 및 전체 조합원 여러분, 대구 경북 예능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많은 분들께 서로 힘을 합심하여 보람되고 의미 있는 단체로 창대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은 한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선구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예능인 여러분들의 생각과 변화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예능인들의 새로운 다짐이 아시아의 한류 열풍이 아닌 세계 속의 한류 열풍으로 확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자칫 오락적으로 기능만으로 여겨져 왔던 우리의 대중문화예술이 이제는 오늘날 현대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도의 국제적인 산업 기능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대구 경북 예능인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택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과 조합원들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우리 박수 박민주 씨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